기자수첩 Y뉴스로 일단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김 원장님, 닭고기 좋아하시죠? 예, 네, 뭐, 잘 먹습니다, 치킨. 네. 그런데 오늘 아마 저 충북 진천에서 닭 50만 마리가 이른바 살처분 매몰을 돼야 될 것 같은데 AI에 감염된 닭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50만 마리를 살처분해야 된다. 아. 그런 처지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 그 뭐 반경 몇 킬로 안에 걸렸군요. 그러니까 이 50만 마리가. 3킬로 안에. 3킬로 안에. 예. 예. 그래서 왜 이래 닭과 우리 무조건 살처분을 해야 되나. 아하. 그렇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마리 중에 한 마리도 감염된 증상이 없는데 모조리 매몰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 예. 예. 농민들 입장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 어제 밤늦게 농민 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거기서 진천 지역에서 한 10만 마리 정도 키운다는데요. 예, 예. 한 10일 동안 지금 최초 발생부터 10일 지났잖아요. 지난달 27일 발생했는데 예. 그 양계장에 계란 한 50만 개가 한 30개들이 판으로 한 15,000 판 이상을 쌓아놓고 있다 그럽니다. 출하를 못하고 예, 출하가 안 되니까. 이동 제한에 걸렸군요. 예, 예, 달걀도 예.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살처분하고 싶지 않다. 지금 뭐 이른바 무창계사라 그러는데요. 예, 예. 양계장에 창문도 없이 외부와 차단하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살처분하라 그러니까 전화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고 더 이상 통화 못하겠다고 이게 아마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거든요. 오늘 네, 살처분한다고 네. 안 했는데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천 군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축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가축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키운다. 그래. 태풍이나 풍수에로 농작물을 피해 입어도 시름에 잠기는데 예. 닭이나 우리를 생매장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다. 예. 그리고 묻는 것도 멀리 떨어진 데 묻는 게 아니고 축사 바로 근처에 묻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그걸 쳐다보면서 참 그 심정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군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AI 안 걸렸어도 네. 일단 무조건 살처분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닭은 한번 걸리면은 번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그럽니다. 특히 닭이 빠르다면서요. 예, 예. 면역력이 오리는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오리에서 주로 걸리고 있고 닭은 뭐 세 군데밖에 안 걸렸는데 좀 그렇다 그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유용훈 진천 군수는 올해 발생한 AI 중에 오리 농장에서 대부분 먼저 발생하고 있는데 오리 농장 주변 3km 이내에 닭 농장에서는 발생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야, 근데 이거를 무조건 살처분해야 되는지 참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도 닭과 우리가 품종도 다르고 면역 능력도 차이가 나는데 그걸 다 해야 되냐. 선별적 살처분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처음 부안 고창 지역에서 AI가 발생했을 때 예, 예. 오리 농장이니까 닭은 살처분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 다른 지역에서 닭에서도 AI가 발생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게 전파되고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지금 AI가 걸리지 않았다고 괜찮지 않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은 발병 사례를 보면은 바깥으로 전파돼서 오염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예, 특히나 예. 진천 지역의 경우에는 닭 잡는 도개장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차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살처분 외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없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 전 기억이 나겠지만은 소, 돼지도 막 그냥 생매장 하는 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백신으로 돌아섰거든요. 예, 예. 걸린 것만 이제 살처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양계하는 닭이 한 1억 5천만 마리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예. 근데 그 AI의 혈청형 종류도 144가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렸던 거는 H5N1형인데 이번에 발생한 거는 H5N8N8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N1형에 대해서 예방을 했는데 N8형이 발생하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144가지 혈청을 다 주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백신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쉽지 않다 보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 전문가의 죽이는 방법 전문가의 하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환경단체나 동물보호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살처분은 하지 말아라. 살처분하더라도 좀 선별적으로 해라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 기사를 이제 뭐 취재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어제 다음 아고라에 그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수회의록. 금수회의록.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우리 예,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 거예요. 예.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하자면 그런 겁니다. 올해 들어 우리네 오리 달거이 사는 것이 말이 아니네요. 지금 닭하고 오리들이 모여서 예, 예, 회의하는 예, 거예요. 예, 조류독감이 왔다고 해서 멀쩡히 건강에도 살처분을 당해야 하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결코 이럴 수 없을 텐데 아하. 사람들한테 전염병이 돌면은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도 미리서 살처분 하나요? 어차피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우리지만은 참 재구실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아. 만물의 영장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작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없냐. 아. 그런 요의 글이었거든요. 그래요. 참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건데 예, 예. 동물단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예방적 차원에서 3km 이내에 있는 닭거리를 무조건 죽이는 것은 정말 무모하고 무식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 동물 학대이자 학살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아봐라. 예, 그런 예. 요구를 합니다. 어제 한 농민이 축산 농민이 스스로 예.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어요. 이 경우는 조금 또 다른 경우인데 살처분이라도 하면 보상을 예, 받지만 예, 네. 이동 제한에 걸리면 출하도 못하고 그렇다고 멀쩡히 살아있는 녀석들한테 먹이기를 안 줄 수는 없고 먹이는 줘서 계속 살은 찌는데 출하를 못하니까 이건 팔 수 없는 닭이 되는 살이 질겨서 그게 이게 시달리다가 결국 목숨 과거에 이제 그 문제가 사진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구제에 걸려서 출하를 못하니까 살을 안 줘버리니까 네. 말라 죽게 만드는 말라 죽는 소 사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오히려 그러니까 살 처분하면은 뭐 보상이라도 받지만 살처분 안 하면은 처분도 못하고 돈은 들어야 되는 에.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좀 만에 하나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책임론 때문에 무조건 무모하게 살처분할 게 아니고 이 기회에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예, 예.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